3일 전에 2,400일이었어요, 어그랑. 근데 사실 저는 꽤 오랜 시간 전부터 이런 기념일 안 챙겼어. 근데 이제 어부가 나 몰래 이걸 구매를 했어요. 내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 우리 어부가 쓸데없이 내가 그랬을까봐 내가 우리 기념일에 산 건데 내가 핀잔 줄 수 없고 진짜 괜히 마음 졸였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게 검은 도구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검은 도구가 왜 있어요? 한번 맞춰봐. 이게 뭘지 맞춰봐. 채찍 이런데? SM 파티 이런데? 아니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냐? 내가 SM 좋아할 것 같아요. 왜 자꾸 내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 SM이래. 응? 아니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고문두고 생각한 사람 많았잖아 이런데. 아, 내가 봤을 때 이미 그 처음 시작은 정신 챙겨라가 시작한 것 같은데? 알려줘 이런데. 알았어 알려드리도록 할게. 이게 뭔지 내가 알려드려. 먹방용 테이블 이런데. 아니야 이게 뭐냐면 바로 마사지 매드. 어부가 항상 저 이렇게 두피 마사지 종종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부가 나를 위해서 마사지 배드를 사줬어.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사줬어. 이제 저희 어부샵은 헤어스타일만 전담을 했었어요. 제 머리를 커트해주는 건 우리 어부였는데 이젠 두피 마사지와 어부 마사지샵까지 이렇게. 우와 되게 좋죠. 어부야 일어나서 마사지 한번 시전해보세요. 우리 어부가 나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나에게 해준댔어. 눕방도 가능하네 이제? 눕방도 가능해요. 뒤로 넣어. 아 뒤로? 뒤로 넣으세요. 거기 얼굴 집어넣고. 나 화장 있는데?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아우 시원해. 방송 해야지.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설마 19금? 막 이러는데? 아유 그런 것도 있지. 그런 것도 있지 뭐야. 어머 너무 시원해. 어머 뭐 하시는 거야? 어머 이렇게 따고.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두피 한번 해보세요. 아까처럼 아까 두피 해줬거든요. 아까 편해. 아 그거 갖고 와. 뭐야 그거 나 비계 좀 줘봐. 아니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비계 어딨어? 부럽다 이러는데. 아 솔직히 진짜 고맙긴 하더라고. 생각, 아 이거? 생각지도 아니. 못한 선물이었어. 내가 이미 가격은 물어봤어. 얼마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랬더니 7만원 줬다고 하던데? 무엇보다 이건 그냥 침대인데 이 마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두피 마사지로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해주기로 했어. 자주 해줘야 돼. 이거 7만원 뽑으려면 알지? 그치. 응? 샵에서 두피 마사지 1시간만 받아도 7만원 정도 하는데. 아 진짜? 응. 그 말은 한 번 해주고 말겠다는 건가? 한 번만 해도 솔직히 이거 뽑는 거지 뭐. 아 진짜? 아 역시 남자 손이 악력이 세네. 이게 이 사이즈가 얇아서 우리 욕실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길어가지고 거기서 하면은 다 벗은 다음에 쭉쭉쭉 막 물 뿌리고 샴푸 타고 샴푸 이렇게 쫙 하면은 노렸어. 아 정말 노려 가 그러다. 이렇게 선물 받았어요. 한영어링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부 원장님 저 28일 1시 예약이요. 오세요. 어머 선이 금하신건가요? 오세요. 어머 오세요. 어머 우리 또 진영 누나가 왔을 때 특급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팔도 막 이렇게 어머 팔도 차고 어머 진영 누나 터졌어. 진영 누나 뒤통수 터졌어.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이렇게 차고 기도 이렇게 해주고 아유 땡겨. 알았으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 나도 해줘야 돼. 어? 아까랑 얘기가 다른데? 나도 나, 해줘야 돼. 나 해준다며. 나도 해줘. 혹시 이거 이게 용도가 그 나를 위한 용도가 아니라 나를 노예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 아니에요? 아니야.
문김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어머. 저 오늘 생일인데 키키윽 예약 안 되나요? 당연합니다, 고객님. 선약 가능합니다. 우리 또 생일 이벤트 있어요. 전신 마사지 갑니다. 전신 마사지. 어머, 어쩔 수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엄마 아빠 오시면 엄마 아빠도 이렇게 내가 안마해드리면 되겠다. 그치.